이렇게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느끼셨을 때가 있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또이 무지개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의 그 삶과 신앙의 모습들도 좀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시면, 실례를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그 이상한 그 얘기긴 한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이제 제가 신학교 총장이잖아요.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좀 후원을 하고 싶다고. 근데 그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주로 제가 요청을 하지. 그렇죠. 전화해서 해주시겠다는 경우는 정말 거의 0%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잘해서 우리 외국에 있는 학생을 선교적으로 데려와서 그 학생한테 전 장학금을 주는 이제 그런 걸 소개해드렸더니 기쁘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했어요.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 학생이. 근데 그 목사님이 저희 남편을 만났어요, 박성민 목사님을. 그래서 저한테는 일체 하지 않은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박성민 목사님이 얼른 저한테 얘기를 오셔서 해주신 거죠. 근데 뭐냐면 이분이 이제 저희 아버님 김중원 목사님을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김중원 목사님이 음성으로 그 목소리를 아는데 막 부르시면서 윤희를 좀 도와주라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학교랑 연결을 이제 마음에 된 거예요. 그거 저도 어떻게 설명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래갖고. 그래서 이제 좋은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런 게 지금도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겠죠. 갑자기 아버님이 막 나타나서 그러신 건 아닐 텐데. 제가 기도하면서 되도록 많은 목사님들에게 아버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라고 하기는 했는데, 괜찮다. 저한테는 너무 희망과 축복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뭐 무지개를 너무 보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무지개를 보면서 너무 안심하는 거죠. 사실 이 세상이 항상 악하고 더러워지고 그런데 무지개가 보여. 나름대로 안심해요. 괜찮구나. 괜찮구나.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지. 하나님이 보고 기억하시기 위한 것이지 우리 보고 안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무지개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무지개 좀 보지 말고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우리의 죄를 봐야죠. 왜 무지개를 봐요? 우리의 죄를 봐야죠. 회개하고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로의 삶에 집중해야죠. 그러니까 무지개. 저는 뭐 이번 이 코로나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무슨 뭐 여러 가지 무지개 해석들이 있어요. 뭐 이게 그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직하게 코로나 상황만 보더라도 생태계를 파괴하고 우리가 자연 질서를 훼손하면서 이게 100년, 200년, 300년 만에 와야 될 것이 1000년 만에 와야 될 것이 100년 만에 이제 20년 만에 이제 생태학자들은 더 빠른 속도로 온다고 하잖아요. 질서가 깨진 거. 회개해야 될 일이지. 여기서 무지개를 찾아야 뭔 무지개를 찾긴 뭔 찾을까? 제가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처럼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아니, 솔직한 너희들을 고백.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해놓고서 호세아를 보면 다시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다 해놓고서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니까 많이 약하신 거예요. 진짜. 이분들 다 소화하셨어요. 이거 다 어우러서 받아들이셨을 것 같아요. 진짜 코로나 상황에서 무지개를 말씀하실 때는 저는 하 목사님의 의견에 진짜 많이 동의가 돼요. 우리 아픔에 대해서 더 많이 봤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악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작은 행동이지만 그 행동들을 통하여 서로 살아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아내가 심히 아프지만 지난 2년 동안에 저희 아들이 교회 생활하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지난 주일날 토요일날 리더 모임을 하면서 그 담당 교육자를 통해서 들었는데 아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리더 모임을 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다 울었는가 이야기하니까 이 코로나 상황이 되어서 삶이 너무너무 피폐해졌는데 성도들이
우리 가정과 이 아이의 삶에 많은 도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삼촌들이 있고 이모가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 교회가 이런 곳이냐고 이야기를 하며 아들이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됐는데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장 집사님도 같이 울고 청년들이 같이 울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참 개인적인 아픔도 있고 시대적인 아픔도 있고 다 있지만 결국 그것을 극복해가는 모습은 작은 형제 자매들의 사랑으로 가지고 이게 우리가 한 단계 넘어가고 그 아이의 마음속에 새로운 어떤 희망과 또 다른 사람들을 품는 연민의 정이 있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했던 말이 내가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돌려주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그 말이 마치 무지개 은약처럼 들렸어요.